받아줄 수 이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들 그렇게 믿었었는데 단 한 번만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 집사람이 죽은 지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24세 장가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68에 장가를 왔어요.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98 됐는데 어제 그저께 초상 이제 45제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희망 가지세요. 그리고 연세 묵었다고 나이 묵었다고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내가 나이는 절대 숫자에 불과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 굴곡이 넓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코리아에 안 맞으면 외국으로 시집도 가시고 그래보세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거든요. 저희 전장녀 엄마 찾아요 라고 했네요. 전장녀 씨 와 계신 분 계세요? 엄마가 찾고 계시나봐요. 어쩌다가 시집하려고 거스렸대 미쳐가지고 엄마를 놓쳐버렸죠. 전장녀씨 여기 사무실로 가세요. 엄마가 찾고 있어요. 네가 뭔 잘못일 거냐. 거스렸대 미쳐갖고 누가 엄마가 잘못이야. 자 신나는 거 저는 마지막 곡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 학원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나는 거는 여러분 신청하는 곡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공연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좋아 아휴, 그만 주세요. 왜냐면 애 버릇 때로 이거 안 주셔도 돼. 저 많이 버렸는데 이런 걸 줄 때는 저 뒤에 와서 가만히 주세요. 저 새끼들 다 나눠먹어야 되거든요. 제 계좌번호 모르시면 510125-06번 외우러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아름다운 강산 한 곡 하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같이 박수치면서 정말 멋진 우리 장항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박수 준비하면서 같이
죄송한데요. 앵콜 꼭 할 거예요. 왜냐면 내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극소리 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공연자라고 착각합니다. 저희는 공연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엿을 파는 엿장사입니다. 그래서 일명 상인에 불과합니다. 공연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아, 그 사람 참 멋있더라, 정말 감동받았다, 그게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장사하는 시간입니다. 만일에 장사하는 데 가신 분들은 이제 CCTV가 다 달려있어요. 다시 오면은 여기 권총으로 쏴버릴 겁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순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수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거지 각설이에 애완이 담은 노래가 하나 나왔어. 내 전파리 전파리를 부르지 말고 이 새끼야, 만원 주고 취접실을 하루 종일 입어야 저기에다 취접실을 끄고 알았어, 가슴 아프게 내 좀 이따 끄일게. 새벽 3시 반에 할 거야. 만원 주고 전략이 시끄럽네. 그거보다 더 좋은 노래가 나왔어, 멍청아. 전파리에 엇갈린 사랑이라고 지랄하고 좀 그런 노래를 들어야지, 맞지라? 그 노래 한번 해봐라. 이제 남진 나훈아 서른도 이 형들은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버디리의 내 사랑 왼수 아니면 엇갈린 사랑이 뜨게 돼 있어. 준비돼 있어. 한번 열심히 하랍니다. 쪽팔리지만 제 노래 역 같은 사랑 한번 올릴게. 차리엇 채워줘.
내가 가질 수 잠재워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꾸러기 툴 새롭게 멤버가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앞으로 저희 계약기한이 앞으로도 3년 남았습니다. 3년 안에 여러분께 좋은 공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내가 가진 아픔을 이게 지금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
I'm not afraid.